우리 민서쌤하고 하고 있습니다. 민서쌤하고 질문하고 싶은 분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배치 실적 드리겠습니다. 닭꼬치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닭꼬치는 이렇게 해서 목으로 보내놓고 들어주셔서 감아주고 다시 한번 해서 마주보는 거야. 이 닭꼬치 이름은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저번에 천재라고 나온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어떻게 이걸 닭꼬치라 이름을 줬는지. 대부분 우리 춤이니까 영어잖아. 오픈, 샷세, 나이트, 뭐, 나이트 턴, 레프트 턴, 그죠? 영어 잘하죠, 그 사람들. 저는 영어 못해요. 그래도 그냥 닭꼬치로 해버렸어요. 아니면 뭐, 닭이 영어는 치킨이니까 치킨꼬치 해도 되는데, 자유의 치킨옥 있잖아. 저는 그냥 순수하게 토종, 닭꼬치. 진짜 천재죠? 이름 짓고 보면, 아까는 우리 양손고기? 뭐, 지게스 때. 꼭 지게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것이 옮겨. 우리 것이. 우리 것이. 어떤 분 나보다 저 해 여자랑 결혼하래. 씨. 혼자 살지 말고. 싫다. 우리 것이 좋다. 농담이에요. 좀 베트남하고도 결혼하고. 뭐, 그죠? 그래도 우리 것이 옮겨. 자, 닭꼬치. 이 상태에서 여성을 닭꼬치 만듯이 이렇게 마는 거야. 제가 여기서 이제 참, 너무 잘난 척 한다. 잔칭 천재네. 사실 여기서 제가 손님들한테 천재스를 여기서 들었어요. 개똥이, 닭꼬치, 또 넣다 빼기, 밑성볶기, 더감기, 받아치기. 정말, 죽같이. 그 이름 짓기 힘들거든. 그 삼성이나 현대에서 제품 만드는데 이름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다. 아주 골치 아프대. 또 특허를 먼저 내놓으니까. 그것은 안 주고 저작권 내놨어. 미소볶이 용어를 저작권 등록했어요. 내가 진짜로. 저작권도 있어. 저 등록 이름 자체를 딱 저작권 등록했다고.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개소리가 길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닭꼬치 말듯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이 잘해. 여기 이제 닭꼬치 투가 있어. 이거는 원이야. 투는 요렇게 말아서 뒤에 숨는 거야. 이렇게. 다시 풀어줘. 아까는 원. 이거는 또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남들이 더 뭐 연구 못하게 골고루 다 넣었어요. 특허낼 때, 저작권 등록할 때 원, 투, 쓰리까지 넣어버려서 아예. 아주 영리한 놈이야. 이분께서 영리한 놈이야 진짜. 내 맘만 먹으면 못 써. 저작권을 내놨기 때문에 닭꼬치 1, 2, 3를. 근데 나는 다 공개하죠. 내가 말하고도 좀 쑥스럽나? 잘하셨어요. 잘했죠? 3갑니다. 3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1로 보내는 거야. 역으로. 좀 공간이 확보되면. 그래서 3는 말아가지고 1로 보낸다. 자, 정리할게요. 길었죠? 자, 닭꼬치 1은 그대로 보내, 감아서 그대로 보내준다. 투는 뒤에 숨는다. 뭐, 다른 분은 연구해가지고, 옷 입는 건 상관없어요. 1, 2, 3만 안 벗어나면, 벗어나면 돼. 예, 그러면 똑같은 저작권이니까, 요거 벗어나고 뭐, 5, 6 만들면 돼요. 3는,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보내놓고, 여자 여기 보내놓고,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것도 한번 하기 아쉬우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닭꼬치 원투쓰리. 요거 보고 오늘 또 대전에서 예약 받았어요. 이번 주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10월 3일날 아침 9시 7시 차 타고 대전에서 요 닭꼬치 배우러. 그래서 미리 올리는 거야. 보고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모르시면 제가 하여튼 모레 충분해? 모레? 그럼 와서 하셔도 되겠다. 닭꼬치 우리.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